항산화력을 채운 후 새로운 삶을 사는 또 다른 여성. 아유, 아유, 커피가 몇 개 써? 아니 이걸 나 먹으라고 준 거야? 아유, 넌 참, 야, 넌 커피 타는 것도 모르니? 다시 다 갖고 와. 아야, 이거 어떻게 그냥 먹어? 너 먹어. 속사포 같은 대사의 향연을 펼치는 76세 구신자 씨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대본 외웠어요? 연극 대본. 대본은 지금 손. 아, 대본 여기 있어요. 책 한 권 분량은 되어 보이는 대본을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는 그녀. 그 실력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그러면 선의 역할이고요. 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로 시작합니다. 시작. 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 마지막까지 내가 자식한테 지면 되지 말아야지. 몇 달 전부터 요양원비가 밀렸다고 간호사가 알려주더라고.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 그러다 우연히 창밖을 봤는데 딸애가 1층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와, 정말 정확하게 외우고 계신데요. 엄마를 코앞에 두고 못 올라오는 딸의 속이야 오죽하겠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건강해가지고. 야, 야, 정확하게 지금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야, 했어? 대단하신데요. 네네. 남자들이 알기나 해? 시니어 연극배우로 활약 중인 구신자 씨. 남다른 기억력 덕분에 또래 배우들 중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곤 한다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주부로 반평생을 살던 어느 날. 국가에서 저 검사를 하잖아요. 공복에 이제 피를 빼고 검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고지혈증이 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데다 중성지방까지 높아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병. 아, 이거는 고지혈약이에요. 혈관약. 그런데 당시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줄도 몰랐답니다. 진단을 받았어도 증상이 없어 관리에 소홀했던 건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먹고 또 검사를 받고 피검사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안 나은 것 같으면 또 약을 먹고. 그게 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후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다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현관 키 열쇠거든요. 번호 누르는 열쇠인데 아니 맨날 여는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에요. 두 번, 세 번 눌러도 안 열려요. 당황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막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제가 어머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낯선 동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어머 내가 이거 치매 초기가 아닌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처음엔 단순 건망증 정도로 여겼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초기 치매라도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요. 뜬 눈을 밤새고 이제 병원이 문 열 때쯤에서 빨리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만났어요. 저보고 뭐 무슨 약을 먹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약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혈압이 과도하게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일정 수치 이상 높은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혈관이 쉽게 터져 혈전이나 뇌출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뇌혈관 손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인지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에 뇌건강을 위해서는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혈증과 고혈압 같은 혈관성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는 신자 씨.
특히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든 만큼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녀 역시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해왔다는데요. 고지혈증이 있다 보니까 담백한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고기도 기름기가 없는 닭가슴살이나 닭안심살, 또 채소도 제철에 나오는 채소라든가 밥은 잡곡밥을 주로 해서 먹고 국 같은 것도 담백한 국을 많이 끓여 먹습니다.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조리 방법도 튀기고 부치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을 택하고 있답니다. 기름기가 없는데 담백하고 맛있네. 혈관과 뇌 건강 관리를 위해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활성산소에 맞설 항산화력을 높이는 건데요. 그동안 꾸준히 챙겨온 것이 있답니다. 필름처럼 생긴 이곳은 무엇일까요? 관리를 시작하면서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보시더니 아우 요새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서 혈관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117에 79 정상이죠?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많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만난 영국의 발레리 기억하시죠? 그녀가 매일 챙겨 먹은 것은 역시 리포좀 글루타치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좀 글루타치온이란 무엇일까요? 글루타치온은 각종 염증을 만드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리포좀 공법을 이용한 인지질 구조의 세포막으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흡수력을 높인 훨씬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글루타치온을 리포좀 글루타치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인지질이라는 세포막을 세우고 성질이 다른 물질은 튕겨내는데요. 이때 글루타치온을 체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감싸면 세포로 인식해 세포 안으로 깊숙이 흡수될 수 있는 겁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나 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이 필요합니다. 글루타치온 중에서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세포 내에 유사한 인지질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 소화 요소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 글루타치온 성분을 온전히 몸에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일반 글루타치온보다 100배 더 강력한 항산화력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투여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리포좀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은 어떨까요? 비커 용액을 활성산소, 스펀지를 글루타치온이라 가정했을 때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더 잘 흡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수율이 좋은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체내 생성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이 감소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혈관 내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고 만성질환인 당뇨나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폐질환, 간질환, 혈관질환 등을 발생시켜 혈관성 치매와 같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부 섭취를 통해 글루타치온을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